사무실 얻어야 돼서 전주 숙소에 전화 없댔어. 답답해. 진짜. 아, 그럼 그 완산 보육원 당신 친구한테 연락해봐. 둘은 자주 만날 거 아니야. 아, 그 친구한테 소주 면허권 얘기 안 했어. 전화하기 좀 그래. 아, 연락을 할래야 할 수도 없고. 그러다 그건 갖고 날르면 어떡할래? 뭐 그런 재수에 온붓도 소리를 해? 아, 왜 소리를 질러? 이게 지금 우리한테 무슨 일인데? 어? 기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무슨 방정을 떠냐고? 야야야야, 한 번에 못 들고 가. 나눠서 가지고 가. 야, 나 화장실 갔다 온다. 너 혼자 다 날라. 예. 아이고, 그게 이게 누구야? 이야, 여기서 일어나 봐. 아, 쟤들 뭐야? 이 전쟁이 어디 안 내려나? 이 사람들이 뭐야 이 새끼는? 도준이 새끼한테 물어봐. 그 새끼랑 짜고 친 고스톱이니까. 가자. 이 새끼들! 씨, 또 무슨 짓 하는 거야 지금? 어? 다 앉으라고! 뭐야 이 새끼! 이 새끼야! 서른장만 일단 잘라서 보내주자고. 조 실장님? 어? 디자인 좀 보여주세요. 어? 이거요. 상의 길이가 좀 짧은 게 낫지 않나? 치마 길이가 짧으니까 상의는 좀 긴 게 나. 그런가? 파리 컬렉션 나가도 안 꿀릴 자신 있어. 나 믿으라고 한 사장. 좋아요, 그 자신감. 리더파인 국내 최고 브랜드만 들어와 있는 거 아시죠? 알아. 나도 몇 번이나 사전 답사했어. 자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브랜드 이름이나 빨리 지어줘. 알았어요. 내일 아침까지 지어올게요. 한 사장! 화장실에 빨리 좀 가봐라. 왜요? 가보면 알 거 아이가. 저기요, 무슨 일이에요? 그놈이 사고 쳤다. 누구요? 무슨 일이에요? 임기사, 설명해봐. 예, 물건 배달 갔는데요. 제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물건이 없어졌어요? 순식간에 털렸다니까요. 몇 놈이 달려들어서. 배달차가 거기 올 줄 알고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배달차가 거기 올 걸 어떻게 알았죠? 이 자식이랑 사전에 짠 거죠. 내 그 자식들 짠 거 봤어, 아저씨가? 입 닥쳐 이 새끼야.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. 아, 그럼 뒤 뭘 했는데? 이 자식이랑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요. 털린 게 몇 벌이죠? 정확히 13벌인데요. 투피스 7벌, 스프링코트 3벌, 바지 2벌, 치마 1벌이요. 금액으로는 얼마나 돼요? 그거 아직 계산 안 해봤는데요. 그럼 내려가서 금액수 뽑아주세요. 예. 사장님도 좀 나와 계세요. 그리고 넌 좀 앉아봐. 경찰에 넘기는 게 순서인데 골치 아파지니까 그냥 홍 사장한테 넘겨. 어? 손해배상 그쪽에 청구하고. 처음부터 싹수가 노래했어. 내가 허수아하지 말랬잖아. 제가 알아서 할게요. 왜 그랬어? 뭘요? 너 손 씻었다며. 근데 양아치들한테 왜 연락했냐고. 연락한 적 없거든요? 근데 어떻게 그놈들이 우리 차가 거기 그 시간에 오는 걸 알아? 용팔이 그 자식 집이 그 근처란 말이에요. 용팔이가 누구야? 조직에서 세 번째쯤 된 놈이요. 그게 우연이라고?
내가 너 말을 믿을 거